목사님한테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안양 목사입니다. 메시지는 케이블부터는 굉장히 비교가 어려운 일이고, 아시다시피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안에 리그에서는 기대 이상 성과를 거뒀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대전한테 패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한 해가 되었는데, 올해만큼 꼭 우리가 승격을 해야겠다 그런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선수 보강도 잘했고 지금 훈련도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안양을 한번 기대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냥 안양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보게 됐는데 좋은 성적 아니면 뭐 상위의 랭크되어 있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건 아니고 승격을 하고 싶어서 또 승격을 할 수 있는 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안양 주장 백종규입니다. 일단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저는 뭐 주장이지만 주장적을 걸고 꼭 승격을 할 것이고 작년에 뭐 방황이 없었다면 올해 기대도 안 될 텐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뭐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잘한다면 올해는 뭐 다이렉트 또는 뭐 승격을 목표로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스트리아님 대성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를 좀 영입을 하셨는데요. 김동준 선수라든지 백성동 선수 뭐 여러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의 좀 주안점 어떤 것을 좀 포인트를 두고 영입을 하셨는지. 작년에 감독으로서는 작년 한 시즌 치르면서 물론 부족한 포지션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포지션을 좀 아쉬웠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을 좀 주안점을 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작년에 시즌이 끝나고 FA로 나간다든지 그런 선수들을 대비해서 또 빠르게 빠르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보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FC안양이 작년에 뭐 득점이라든지 실점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균형 있는 어떤 전체적인 균형 잡히는 그런 시즌을 보냈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올 40경기를 치르면서 물론 축구도 뭐 공격 축구를 하겠지만 실점률을 좀 더 낮춘다 그러면은 올해 승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디펜스나 미드필드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감독님 올해 이제 시즌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개막전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어떤 팀을 지칭하기보다는 안양에서 먼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전을 바라보시는 건 아니세요? 대전도 멀었습니다. 우리 이찬현 선수께 질문 드릴게요. 올해 이제 FC안양으로 오시게 됐는데 안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승격을 한다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백동규 선수 이번에 주장을 맡았는데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승격도 중요하겠지만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요. 다른 팀하고는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안양하고는 계약을 한 느낌? 안양이 너무 빨랐고 또 정확했고 또 저에 대한 확신을 줬어요. 또 다른 팀하고도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안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계약
바로 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작년 성적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잘했으니까 또 올해 승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티켓이 원플러스 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시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대전과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저희가 3대골을 놓고도 치지도 못했고 또 한 골을 먹었을 때도 그대로 끝난다면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심에 수비 중심에 제가 있었고 그걸 좀 지키지 못했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게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한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즌을 막중한 임무를 좀더 맡게 되면서 또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저희가 36경기 37실점을 했습니다. 수비수로서 정확하게 세고 매 경기 한 골 한 골이 가슴이 엄청 아프고 그런 실점인데 올해는 40경기에서 꼭 0.1대 실점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도 정말 도와주셨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실점 안 하고 골 먹지 않으면 못 넣더라도 비길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책임감 가지고 작년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고 생활에서나 훈련장에서나 먼저 모범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시즌 동안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이 이제 내셔널리그에서도 사실 활약을 정말 잘하셨고 1부리그 감독 다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로 한번 얘기하셨어요. 1부리그 감독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실까요? 1부리그 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물론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무게감이 크겠죠. 무게감이 상당히 클 것이고 또 2부리그에서 어떤 감독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1부리그 감독의 책임감은 또 1부리그 감독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또 2부리그로 떨어질 승강 플레이오프나 이런 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무거운 스트레스가 어깨를 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1부리그 감독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안양을 2부리그로 올렸을 때의 그 성취가 또 그렇게 올라갔을 때의 2부리그 팀들과 경쟁하는 것은 제 개인적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성취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1부리그 감독이 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안양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어렵고 힘든 일부를 감독을 한번 선수들하고 같이 팬들하고 같이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규 선수한테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완전 인적을 했는데 작년에 인대로 왔을 때 이 시기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도 감독님 때문에 다시 안양하고 오고 싶었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완전 인적인 것도 감독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에 대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다른 얘기 좀 하자면 선수들 사이에 감독님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감독님은 유병 감독님은 국장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올해는 꼭 승격을 시켜서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또 가지게 하고 해드리고 싶고 감독님이 저에게 이제 손을 뽑아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었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구단들은 사실 예산을 좀 줄이고 있는데 안양은 제가 보기에 작년 이 재작년 예산보다도 지금 일단 선수단 연봉 부분에 대해서 좀 늘었거든요. 올해도 더 늘었나요? 프로스쿠어맨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43억 5천 정도를 썼고 재작년에 34억을 썼더라고요. 한 9억 가까이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었나요? 글쎄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늘었다고는 제가 아직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구단에서 있는 건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느끼는 것도 작년보다는 선수권이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 우리 구단이신 뭐 최재호 시장님이신 분단 자체를 보면은 그분의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들의 습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지금 안양의 어떤 구성, 축구를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리그리그에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어떤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선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잔류를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올해는 또 승격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성남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축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6강을 항상 목표로 뒀고, 하지만 한 번도 이뤄낸 적은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SNS로 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올해도 작년에도 잔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6강이라는 것을 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안양에 오게 됐고, 만약에 이제 승격과 잔류 중에서 뭐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버티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먹는 거, 자는 거, 훈련하는 태도 이런 것들 다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분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브라질 언론에서 안드리구라는 선수가 뭐 안양을 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건 뭐 여기서 밝히기에는 좀 어려우시다면 지금 외국인 선수 쿼터를 좀 어느 정도 좀 채우실 생각이신지 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뭐 현재 그 사실 맞고요. 지금 현재 3명. 아직 아시아 쿼터 유병은 올해 전반기에는 3명할 계획이 맞고요. 지금 이제 아직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입국을 하게 되면, 뮤지컬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확실하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명확하게 입단을 확정을 잡다는 얘기는 아직 좀 쉽게 한 것 같고, 좀 메디컬 테스트에 합격한 후에, 그때 아마 구단에서 정식적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더컵의 박병규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 시즌 꼭 이겨보고 싶은 팀, 한 팀과 뭐 까다로울 것 같은 팀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예상 순위는 좀 어느 정도가 될지. 이기고 싶은 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기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뭐 대장하고 꼭 이기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까다로운 팀 한 팀을 뽑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대전이 유감으로서 좀 상대팀들의 굉장히 두려움이 대상 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이제 대전이 굉장히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선수들의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또 순위에서는 대전한테는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안산 아니에요? 안산? 안산? 아직 못 끝내는 거 아니지? 안산 이분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아프들 잡고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겨야죠, 안산.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올 시즌에 개인적으로 많이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이분들 중에 또 이해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되는 선수는 많죠. 지금 뭐 최대한 공격 부분에서도 뭐 백성동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보는 것 같지만 딱 한 명을 뽑자 되는 좀 아무리 선수들이 또 기분이 나빠할 수 있겠지만 질문을 하시니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여기 왔는데 이창현 선수 아니라는 건 지금 아까 봤을 때도 이창현 선수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스쿼드를 구축했고 승격 의지가 이렇게 있고 승격 후보로도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FC 서울하고도 만남 가능성이 더 화제거리가 될 수도 있고 팬들도 좀 아무래도 기대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뭐 사실 아직까지는 FC 서울이랑 경기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런 말이 없긴 했고요. 지금 뭐 저희가 아니 뭐 예전에 대해서 선수들이 또 좀 사실은 신경 써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뭐 다른 팀들도 우리 고차에도 연습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뭐 만약 이제 예전 같지 않게 투자를 좀 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상위권으로 보면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기획기를 치면 항상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팀들이 또 한두 팀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일부리를 가서 웹서리랑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당장 지금 일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보다 아마 우리 안양을 경기하는 팀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전술 전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와 부딪혀야지만 그 다음이 FC서울이랑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제외하고 승격을 다툴 거다 우리랑 승격을 다툴 것 같다라고 예상한 팀이 있으면 두 개 팀만 한번 뽑아주시고 이 팀은 작년보다는 올해 되게 잘할 것 같다 순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기대하는 팀이 있다면 어떠세요? 감독님하고 배송우 선수 그분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작년에 안양을 생각을 할 때 뭐 유일한 공통도 됐지만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을 뽑자면 감독님이 한번 크게 한번 발을 내셨던 그 일화를 좀 꺼낼 수가 있는데 일단 백동규 선수한테는 그때 당시에 사실 선수들이 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일단 접장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지만 감독님께서 이렇게까지 발을 내신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네, 유현 감독님께서는 아까 그 이랜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뭐 안양도 되게 많은 스쿼드가 바뀌고 좋은 선수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정신적인 문제, 멘탈적인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유현이 좀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기자님분들께서 감독님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굉장히 머릿속에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무섭기도 할 겸 무섭고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그 한 번씩 보여주시는 인자한 모습에 좀 마음 사그라졌기도 하는데 그 상관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부주장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필요했다고 네, 감독님이 항상 경기 지금 선수가 잘못했는데 본인 잘못이다 뭐 좋은 선수들이 뭐 부족한 감독을 받아서 고생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네, 차라리 그때 제 마음이 잘 풀려냈고 뭐 실수했을 때 혼나는 게 더 마음이 편한데 그럴 때 뭐 눈치 넘어가더라면 또 개인도 눈치가 없잖아요. 감독님 눈치도 왜 잘못했는데 아무 말도 쓰고 안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무 말씀 없이 쓰다가 너무 자주 말씀하시면 그 말 힘이 없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터뜨려 주셔서 그 이후로도 편의 포인트가 됐고 네, 정말 큰 좋은 사건이었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들 언론을 통해서 이제 호되게 꾸준히 흔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작년 진짜 한 번으로 조카도 왜 그런 것도 아까 뭐 몇 분도 얘기했지만 그 자주 사용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올해 작년에 패를 너무 많이 깎았고 더 이상 이제 깔 패도 없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선수도 좀 있고 능력도 뒤에서 선수들 운동장에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능력을 펼쳐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판 안에서 우리 선수들이
신나게 열심히 서로 신뢰를 받고 서로 믿고 열심히 뛰어준다고 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어떤 표지라는